택배 왔어요. 내가 지금 트리를 샀어. 트리는 아니고 그 트리를 사려고 하다가 트리를 사면 나중에 크리스마스 지나면 놀 데가 없잖아. 그래서 창문에 붙이는 형식의 트리를 샀거든. 근데 두 가지를 샀어. 얼마나 예쁘다고요? 너무 큰데? 젠장?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는 근데 완제품을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토너먼트? 뭐지? 이거 뭐지? 잠시만요. 살짝 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쪽이 앞쪽이 아니거든요.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아, 전구는 따로 샀어야 되나 봐.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할 거냐면 저 창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여기 있다! 전구. 나 진짜 똑똑한 거 같아. 그지? 너무 예쁘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서 떨어진 걸까? 혹시 몰라서 넣어준 건가? 어머, 날개도 있어, 세상에. 어머, 떨어졌네. 이런 데서, 그치? 여긴가 보다. 이것도 떨어졌걸랑? 이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선가 하나 더 떨어졌는데? 아, 여기네. 개. 근데 얘는 여긴가? 어디지? 어디서 떨어진 거지? 이건 나중에 그러면은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자. 근데 이게 리뷰에서 이거 썼다가 터졌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어, 리모컨도 있어. 우와, 이건 뭐, 이건 뭐야? 아, 이건 연장선인가? 아,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것인가 보다. 나는 펼쳐놔? 아, 벌써 귀찮아. 얘가 끄트머리로 가야 되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너무 귀찮고. 근데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러기엔 너무 긴디? 아씨, 왜 이렇게 무너졌어? 아니야. 이리야. 근데 이거 내가 저번에 해보니까 이거 잘못 풀면 전구가 몇 개 나가더라고. 요. 어렸을 때도 안 하던 트릭 꾸미기 이런 거는 내가 나이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주면 어떡하냐? 아, 땡기니까 풀리네. 아, 이게 건전지로도 되고 USB로도 되나 봐. 근데 너무 긴데? 아, 그럼 얘네가 한 바퀴씩만 가면 안 되네. 고마워요. 어, 됐다. 오, 딱이야! 어머, 나 너무 잘 맞췄다. 이걸로 하면 돼. 아, 아프고 아마요. 아, 이 강도도 조절할 수 있다. 봐봐라. 점점 밝아진다. 점점 어두워지고. 보여요? 우와! 여기다 붙일까, 그래요? 붙었네. 됐어? 나도 알아서 붙겠지. 내가 셀프를 이렇게 찍으라고? 왜 날 찍어야 되는 거죠? 또짜. 어디 갔다 옮겨?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안에서 봤을 때보다 밖에서 봤을 때 예뻐야 돼. 이제부터는 얘는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씨. 얘도 내 생각보다 너무 큰디? 원래 얘는 여기다 달 예정이었거든.
아, 오, 여기 다 이렇게 돼 있네. 교회에서 이런 거 만들지 않아요? 왜 기독교는 이거 크리스마스가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래, 왜 그런 거 있잖아. 애들. 어, 너무 예쁘다, 영화. 그 왜 애들 이렇게 트리 만들고 놀고 하지 않아? 부처님 오신 날 초도 안 켰는데. 왜 자꾸 도노 이렇게? 가만히 있나? 이제 얘네를 걸어볼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되나? 이렇게 매달리게 해야 되는 뒤에 예쁘나? 예쁘고 아마. 어, 이 빨간색 너무 예쁘지? 아무거나 걸어도 돼. 왜냐면 아직 많이 남았어. 던질까 그러면? 완성은 했어요. 자, 제가 불을 끄고 한번 코세트를 꽂아볼게요. 하나, 둘, 셋.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리모컨이 안 돼요. 돈 주고 샀는데. 너무 예쁘죠? 완성했습니다. 그 대략적인 것만. 이거는 물론 닫을 수가 없겠지? 어, 닫히네. 요렇게. 예쁘다. 끝났어요. 이건 내일 내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지금 요거는 내일 고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다시 해야 될 거, 내일 걸어야 될 거 같고. 어, 아직 다 안 왔어요. 뭐 벽 사는 산타도 아직 와야 되고, 춤추는 그 트월킹 하는 산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팅하는 거 한번 찍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소하러 가봐야 돼요. 뿅! 센터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지 세 번째예요. 근데 매년 준비할 때마다 고민을 하다가 너무 탐났던 인형이었는데 계속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살짝 열어봤는데 조금 이따가 열도록 하고요. 제가 제일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 너무 귀엽다. 얘네는 두 명을 준비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얘는 기타 치는 트리고, 얘는 트럼펫 부는, 색소폰 부는 트리예요. 이거 건전지도 없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거 진짜 고민하다가 샀거든요. 아,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아깝더라고요. 뭔가 몇 달 안 쓰는데. 트월킹 하는 산타. 트월킹 하는 산타. 건전지도 갖고 올게요. 건전지도 6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산타는 몇 개가 들어간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건전지 6개 준비했고요. 춤추는 트리부터 먼저 건전지를 한번 껴볼게요. 아, 깜짝이야. 일단 어디다 둬야 되는지는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일단 수업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회원님들 물 드시면서 보시라고 정수기에 세팅을 일단 해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저거 산타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 회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것도 아주 인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얘는 더 무섭게 생겼다. 너무 메이드 인 체이나. 이런 애들이 5명이 더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군데군데 세팅을 해서 회원님들이 또 찾는 재미로 샤워 이렇게 다 들어가다가 어머 깜짝이야 이런 느낌으로 세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애들도 있지. 얘는 귀엽다. 얘가 대형인 것 같고. 오, 얘 다리 기네. 얘는 대형이고 얘가 소. 아 아니다, 대형이 하나 더 있네. 얘가 대형인가 보다. 난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이거 봐,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엽죠? 아니야, 이렇게야. 올라가는 중이잖아. 얘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뭐 저거 신분증 같은 건가 봐. 도장을 이렇게 모으는 건가 봐요. 자, 이제 세팅을 하러 가볼까요? 흔해를 하나를 달아놓고. 귀엽지? 여기 스테이프 붙일까? 케이블 타이가 통과가 될까요, 여기? 케이블 타이 있는데. 굿! 어, 두 개를 연결해야겠어요. 어머, 이 머리, 어머. 아, 야, 안에 솜 있는 거 들켰네. 선물 없고. 허! 달 때가. 얘 테이프 하나 붙일까? 여기에다가 파이프에다가 나가니까 나가는 길, 나가는 줄. 옆에 스트리 옆에다가 바깥에서 보일 수 있게. 떨어지진 않으려나? 케이블 타이로 연결이 다 돼 있긴 한데. 히터 밑에다가? 어디다? 아, 필라테스 샴바가 몇 년인데 지금 이 고자 이전 넣고 다칩니까? 선생님 어때요? 좋아요? 됐습니까? 탈의실 가야 됩니다. 탈의실 가실게요. 선물 놓고 나가는 중.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달면 어떠냐는 거지. 내 말. 저 위에다 건너가기 위해서. 괜찮지?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위에 걸 데가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맨춘? 얘를 딴 데다 하자. 너무 많아. 투머치야. 지금 제주 산타는 여의도 산타 있어. 아, 얘는 예쁜데. 난 제가 제일 궁금해. 제가 제일 큰 건가? 근데 얘 노래 바뀐다? 하나 둘 셋!